뿅. 안녕하세요. 일일 리포터 상일입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저희 멤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우성이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성군. 이번에 1년 만에 쇼케이스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상일이 형이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너무 우성이가 무섭기 때문에 자, 이제 수현이 형으로. 아, 수현이 형은 지금 이마를 지금 들쳐내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요. 아, 안 됩니다. 네. 일로 오시죠. 어? 세빈 군. 네? 아, 이번에 1년 만에 네. 쇼케이스잖아요. 네. 그리고 팬미팅도 있죠. 네, 맞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정말 소감이 정말 1주년이잖아요, 저희가. 1년을 달려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 엄청 빨리 갔어요. 아,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스윙분들이랑 또 1년, 10년, 100년 다 같이 가야죠, 그쵸?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 해맑은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조회살군. 지금 네. 소리 급하게 말하다 도망가는데. 네. 제가 공교롭게 오늘 1일 리포터를 맡게 됐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죄송할 게 뭐가. 다큐멘터리가 될까봐 저 심히 걱정되거든요. 이거 저 제 이유인가? 아니, 사실 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다큐멘터리잖아요. 당수를 이걸로 그냥 화려하게 팍. 자, 같이 가시죠. 이제 저를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웅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최고의 개그맨 안일권 형님. 최고의 진짜 최고의 최고의 노잼캐. 어? 누가? 아니 태웅이. 태웅이. 나도 이런 줄 알았잖아. 나는 리버트 하려고 하고. 아, 그래. 저희 회사 최고의 개그맨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안일권. 아, 안녕하세요. 네. 2년 연속 네 2년 연속 스누퍼의 또 쇼케이스와 네. 팬미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나중에 이제 지금보다 더 대박나면 그때는 저를 안 부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는 평생 일권이 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일권이 형 진짜 존경합니다. 오늘도 저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가 진짜 재미없다고 소문났거든요. 근데 일권이 형 오늘도 대기실 하면서 개그 해주실 때 저 보고 배웠어요. 오늘 잘하자. 네. 오늘 스누퍼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습하는 것도 제가 무슨 사장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고요. 1집 때부터 뭐 아 이번 거 뭐 기대가 되는데 아주 확 박힌 앨범. 태웅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직 세팅 안 됐죠. 아, 태웅이는 워낙 잘생겨서. 네, 태웅이는 잘생긴 태웅이요. 오늘 만나러 가시죠. 비밀을 하나 자, 아, 왜 그래요? 찍어주세요. 아, 뭐 지금 태웅이가 의상을 입고 있는데 제 옷을 걸치고 있거든요. 이 목티가 크롭티예요 사실은. 아, 원래 이렇게 쭉 내려오는 티인데 저 더울까봐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크롭티를 입고 있는 태웅이였습니다.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와, 진짜 너무했다. 이만큼. 여러분 이게 보여드리는 건가? 상태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제가 1년 만에 쇼케이스를 하게 됐잖아요. 또 그쵸. 소감이 어떤지. 저는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태웅이가 너무 잘생겨져서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동생이 이렇게 멋있어지니까 너무 저도 팀이 다 멋있어집니다. 태웅이 너무 멋있어. 정수리 부르세요. 정수리. 아, 귀여워. 제가 봤을 때 지능적인 아티스트. 네. 정수리가 네모네. 영수리도 귀엽고 이게 상인이 하는 준비가 없고 아 귀여워 장수리 보세요. 네 원래 놀림 받는 사람은 재미없잖아. 상우야 네. 귀엽다 이거 맞지? 보여줘. 아직 말도가 안 됐어. 귀엽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형 또 그거 한번 오픈? 아니 안 돼. 나 이마가 너무 잘생겨서 히든 카드를 아껴줘야 돼. 아, 진짜. 안녕하세요, 스누퍼 우성입니다. 예. 네, 저희가 벌써 1주년 쇼케이스와 팬미팅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1년 전에 여기 일자 투어에서 했었는데 벌써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다음에는 더 큰
좋은 무대에서 더 많은 스윙들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나중에 멤버들만의 솔로 무대도 보실 수 있게 스윙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4분 뒤면 저희가 쇼케이스 이제 시작하는데요. 정말 떨리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래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소연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럭키라는 네. 곡에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제가 말이죠. 이번 그 소록곡 럭키라는 곡은 말이죠. 굉장히 리드미컬하면서도 네. 일렉트로니까 힙합 리듬이 굉장히 어우러져서 굉장히 트로피컬을 빼면 안 돼요. 아, 저 지금 집중해서 말하는 건데 지금 트로피컬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자, 잘 받아주네요. 잘 받아주네요. 아, 젖은 머리시겠네. 한번 더. 젖은 머리네. 젖었어요. 적셔. 저희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럼 자, 그럼 적셔. 자, 창. 참고로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내 피자. 네.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나도 네, 빨리 여러분 특종입니다. 특종 탱크탑을 입은 태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멋있는 의상에 숨겨진 바로 안돼 탱크탑. 탱크탑. 창피하네요. 태민이가 탱크탑 좋아해. 어쩜 그래? 태민이가 탱크탑 좋아해. 운동 좋아해가지고. 저희 포인트 안무 이름이 뒷목 중임이거든요. 뒷목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뒷목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포인트가 살지 않습니다. 살짝 팍.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안 떨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저기에 기자분들이 계시는 그런 화면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떨려요. 지금 그래서 계속 대본 잡고 있어요. 너무 갑자기 떨려. 떨지 마. 자, 한번 대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저희 앨범의 인트로인 Rain of Mind와 네. 네. 저희 스누퍼의 타이틀곡이죠. It's Raining. 네, 네. 그리고 수록곡인 쓰다, 네. Lucky, 네, 네. 나를 보내지마, 네, 네. 인스트까지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잘하길 빕니다. 네. 바람잡이. 좋아. 그 말이라는 건 말이죠. 그 문맥만 일치한다면 모든 대중에게 진실성 있게 다가가리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일이 형이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이 지루하셨죠?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쇼케이스를 앞두고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1년 전 그때가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다시 긴장도 되고 정말 지금 5분 전이래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아요. 들려요 지금? 제 심장 소리가? 모여야 된대요.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안 고마워. 14일 안 미안해. 하나 둘셋 어이. 아니 잠깐 화이팅으로 할까? 어이로 할까? 어이 어이 화이팅으로 하자. 하나 둘셋 화이팅. 항상 잘하고 올게요. 가슴을 보면서 이런 말 참고 싶어서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데뷔 1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신 때 작년에 했던 그 어벤져스 포즈 있잖아요. 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오 배트맨. 나라. 예, 그러면 다음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스누파의 세 번째 미니 앨범 Rain on Mind의 타이틀곡인 It's Raining 뮤직비디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숙한 소년들이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선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스누퍼 모시고 저 인터뷰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라이트 스누퍼!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역시 반경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아, 개인으로요? 네. 상일 씨, 아,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이번에 저희가 곧 데뷔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네. 1주년에 맞게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고자 안무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노래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앨범인 Rain of Mind에서는 조금 더 변화되고 서액 갔다 온 뒤로 저희가 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담고자 그렇게 몽환적으로 저희가 앨범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더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고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번 앨범 Rain of Mind는 마음에 내리는 비라는 의미로 비가 내릴 때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이제 다 표현한 앨범입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그만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이뤄서 나중에는 꼭 큰 무대에서 기자님들도 같이 많은 스윙들과 같이 콘서트를 같이 열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스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귀한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쇼케이스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누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권이었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Rain of Mind의 쇼케이스가 모두 끝났는데요. 정말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정말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두근두근거리는 게 뭐하는 거예요, 형? 두근두근거려서 내가 만졌는데 두근두근거리는. 두근두근거리니까 그렇죠, 형. 그러니까. 민망하게 가슴을 만지고 그럼 어떡해요? 아니, 너...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긴장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만큼 저희의 색다른 모습, 변신된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스누퍼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누퍼의 Rain of Mind, It's Raining 기대 많이 해주세요.